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황윤석 대표님께 좀 오늘 특징주 또 분석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넥슨 GT, 뭐 넥슨 게임즈 출범 앞두고 네. 두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넥슨 GT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뭐 넥게임즈나 넥슨 GT나 이제는 합병하면은 넥슨 게임즈라는 이제 회사 명으로 이제 합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넥슨 GT 같은 경우는 31일 날 흡수 합병이 되는데요. 넷게임즈로 흡수 합병이 되는데 29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오늘 급등했는데 거의 상한가에 진입 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가에서는 아마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이제 그 개발 에너지 뭐 역량 에너지 극대화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합병을 결정했고 지난 2월 8일 임시 주총에서 이제 합병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넥슨 GT나 넷게임즈가 급등하는 게 이런 합병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작 개발한 게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지금 출시 5시간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웹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 1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흥행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김정주 창업주 사망 이후에 지금 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지분 매각 기대감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상속세 6조 원 부담 때문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라는 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우디 쪽의 국부 펀드 쪽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넥슨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지분율이 7.09%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상 3대 주주인 일본의 마스터 트러스트 은행과 지분율 차이가 1%까지 좁혀졌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정지되고 나서 이제 팔고 가야 되느냐 그대로 홀딩하느냐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병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면서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창원 본부장의 오늘장 특징주 좀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군요. 네.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상한가 좀 진입을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는 대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시장의 연평균 9.6%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4년에는 19조 원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산업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모션 제역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제 앞서 유린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체결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투자 이벤트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좀 흑자 전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도 다시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좀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과 앞으로의 이런 투자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특히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운데요. 사실 또 로봇 관련주를 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적까지 이어지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오늘 상한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8,9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